안녕하세요. 미국 전원 생활 이야기 아틀란타 하늘 정원입니다. 봄이 되니 정원 곳곳에서 저를 불러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. 오늘 저는 지난해 너무 늦게 가서 사지 못했던 대봉감을 사려고 미국 재래시장을 갑니다. 저 왼쪽에 보이는 곳은 건물은 없고 그냥 노점상들입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제가 갈 프리마켓입니다.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벼룩시장 같다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미국 최대 벼룩시장이라고 합니다. 라 바키타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암소라는 뜻이라네요. 상인들도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멕시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. 토요일과 주일 9시에서 6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요.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휴일에는 마술과 음악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. 과일나무, 꽃나무는 밖에서 팔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감나무와 자몽련을 사고 싶어서 단골로 다니던 집을 찾아왔습니다. 여기서 사면 한 50%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난해 너무 늦게 와서 다 팔리고 없어서 감나무를 못 샀거든요. 그레이스라는 여자가 주인인데 건너편에서 하다가 이쪽에 또 하나를 확장해서 하고 있어요. How much per simon? That one, the whole bunch is $50. $50? Yes. Okay. 둘, 넷, 다섯 개네. 제가 한국집에서 감나무 하나를 50불 주고 샀는데 여기서는 다섯 개 묶어서 50불에 팔고 있네요. 복숭아는 조지아를 대표하는 과일이랍니다.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도 복숭아가 그려져 있어요. 자몽련도 지난해 두 개 사다 심었는데 땅이 넓어서 어느 구석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서 오늘 다시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. How much? 30. 한국 시장처럼 단골들에게 조금씩 깎아주기도 합니다. 레몬 how much? 60. 와, 60불이면 굉장히 비싸죠. 감은 한국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, 베트남 사람들도 먹는 것 같아요. 언제 페린스 매그놀리아? 아하. 아, 됐어. This one? Yeah. Only one? Yeah.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멕시코 사람들은 파티의 민족인 것 같아요. 렌트비 부담 때문에 한 집에 여러 가정이 같이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. 궂은 일들을 해서 힘들게 번 돈을 저축하고 이렇게 절약해서 살아야 하는데 한 주 벌어서 그 주에 파티하고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. 이런 재래시장에 와서 드레스도 사고 신발도 사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. 한국분들도 이런 수화밋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상대로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주얼리 가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집도 주인이 한국분입니다. 사람만 안 나온 게 쉬우세요? 아, 그럼요. 한국분들이 이렇게 그 수화밋 안에서 이런 주얼리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과일이나 야채들을 파는 곳입니다.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 먹는 허브 종류들입니다. 손님장이 25불이라고 하는데 로지 월동이 안 될 것 같아서 패스합니다.
멕시코 사람들만 먹는 알 수 없는 야채들이 많아요. 미국에서 처음 보는 유채가 나와서 반가워서 물어봤더니 한묵곰의 이불이랍니다. 쌤? 살짝 절여서 겉절이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묵곰 샀습니다. You try this one. And this one is on the mustard. 실란초는 뿌리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한묵곰을 샀어요. 생강도 파네요. 미국에서 유일하게 해결 못한 것이 고춧가루였는데 멕시코 고춧가루가 그래도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분들이 요리에 다양한 고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여기는 조랑말 타는 곳인데 묶여서 계속 돌고 있는 말들 표정을 보니 너무 슬퍼 보입니다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요. 이곳에서 애완동물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살 수 있어요. 이제 집으로 와서 사온 유채를 살짝 절여서 겉절이 할 겁니다. 한국에서는 이것을 하루나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김치 양념에다가 무 좀 썰어서 넣고요. 양파 넣고요. 그 다음에 풋마늘과 파를 넣어주시고요. 매실청도 좀 넣어주시고 통깨도 넉넉히 넣어서 버무려 주었더니 고향의 본맛이 납니다. 내일부터 한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 그 사온 묘목들을 빨리 제자리를 찾아 심어야 합니다. 3년 된 수양 벚꽃을 파서 옮기고 이 자리에 자몽륜을 심을 건데요. 이 수양 벚꽃도 같은 집에서 샀는데 뉴욕 쪽에서는 꽃이 잘 피는 것 같은데 10시간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떨어진 이 아틀란타에서는 꽃이 예쁘게 피지 않아서 그래도 늘어지는 잎이라도 버리고 옮겨 심어 봅니다. 이제 꽃을 잔뜩 달은 목련을 이 자리에 퐁당 넣어주면 되는데요. 심는 것보다 파내는 게 훨씬 더 힘드네요. 목련꽃이 활짝 피어서 온 동네가 환할 것을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. 늘 제 영상을 보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